아유, 아키아 가방 저기 저 아키아 저기 아키아 가방은 쉬워. 노을성 파도를 넘기고 원하는 그 포인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캐스팅하고 감고 캐스팅하고 감고 하면서 원하는 포인트에 떨어졌으면 내 채비를 얼마나 더 지금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 맞게 바늘에 껴지지 않는 풀들의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연출을 해주셨을 때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입질인데 되게 작아. 단무냐. 저 까마귀 새끼가 제가 잡아놓은 생선에 눈깔을 패먹으려고 가! 자, 입질입니다. 톡톡 치죠? 야, 또 땡기니까 입질이 없네. 지금도 먹고 있어요, 지그시. 삼키진 않았고 한번 툭 쳤어. 지금 현재 와우. 톡 걸었어. 오케이, 절로 가! 새끼야, 까마귀 새끼. 저거 걸었다고 당황하면은 바위에서 뭐라고 할까나 막 넘어진다고. 내가 이렇게 파도가 셀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? 고기를 띄워야 된다고 했죠? 띄워야지 속파도가 아닌 겉파도를 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뜰채 없어도 이렇게 밀리는 거야. 아시겠죠? 또 고기가 힘쓸 때는 같이 힘쓰지 말고 고기가 힘쓸 때는 또 좀 이렇게 드랙 풀고 릴렉스 하다가, 그러면 줄이 얇기 때문에 같이 힘써버리면 터지는 거예요. 생선이 힘쓸 때는 나는 힘을 빼고, 그리고 또 생선이 힘을 안 쓸 때는 줄을 감고, 이런 게 이제 가는 줄로 큰 고기를 잡는 노하우입니다. 그냥 막 조지는 게 아니고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이렇게,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가는 줄로 그 큰 고기를 잡는 게 잘 잡는 사람이면 그만큼 그 가는 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. 어우, 이것도 빵이 좋아.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. 그렇지. 그렇지.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네요. 자, 생선 확인. 지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주고. 먹으면 사람은 일단 몸속에 칼이 들어왔다고 느낀 순간 100%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겠다. 해가 간통되면 고함을 지를 수가 없다.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면 90%는 확실히 절명하다. 항상 자기가 칼을 맞았다는 걸 애들한테 느끼게 해줘.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